그러면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큰 특징은 프로젝트가 다르고 또 개발사가 다르잖아요. 개발사가 다르죠. 네. 그래서 앤덤은 사실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개발사고요. 맞습니다. 네. 이 앤덤은 사실 캐나디안 로컬 회사고 특히나 이 BC주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요. 많죠. 스탠다드, 뉴보, 그리고 스테이션 스퀘어, 이토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또 번합이 지역에 특히 시리즌, 그리고 코케틀람 지역에는 소코가 최근에 완공했고 또 앞으로 더 지어질 거예요. 진주. 네, 진주도 있고요. 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반면에 이제 브렌트드 블락은 조금 더 세계적으로 노는 맞아요. 그런 개발사죠. 네. 네. 런던, 뭐 도쿄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했던 그런 개발사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막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개발사가 뭐 신생 개발사거나 이러지는 그런 건 아니죠. 네. 무엇보다 이 자본력. 자본력이 어마무시하죠. 네. 네. 튼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완공 연도가 두 개가 좀 달라요. 맞아요. 앞으로의 이제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1, 2년 차이가 또 굉장히 큰 갭 그쵸? 차이가 네, 될 수도 있거든요. 브렌트우드 블락은 이제 2028년 말 혹은 2029년 초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에 반해 사우스야드는 2027년 여름에서 가을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거의 1년? 그죠? 차이가 있죠. 1년 반? 네. 네. 이제 다 계획에 맞춰서 플랜을 짜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메니티 시설이 달라요. 맞아요. 사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이 어메니티 시설이 빵빵하잖아요. 빵빵해서 들어가 있죠. 네. 어메니티 규모도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우스야드 같은 경우는 인도어 어메니티가 15,000 스퀘어피트 상당이고요. 와우. 아웃도어가 13,500. 그래서 합쳐서 한 28,500 스퀘어피트 상당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락 같은 경우에는 총 24,500 스퀘어피트 상당의 어메니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러모로 정말 비슷해요. 진짜 그죠? 네. 비슷한 게 많아요. 사실 네. 이 두 프로젝트가 이 규모도 비슷하고 들어가는 이 구성도 사실 비슷하고요. 맞습니다. 네. 블락에서 제가 기대되는 부분은 기억나시죠? 타워 맨 위층에 다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석양을 보면서 맞아요. 운동을 하고 사우나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전 사실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기대가 되고 지금 사우스야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2층, 3층에 걸쳐서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저층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금 뭐 노래방이라든지 특히나 네. 뭐 배드민턴 코트, 퍼팅 그린, 보채 코트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메니티 시설로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어렵다. 네. 네. 취향의 차이다. 맞아요. 네. 이제 스카이라운지 같은 느낌이냐 아니면 평안한 느낌이냐. 맞아요. 네. 그래서 어메니티를 말씀드리면 사실 관리비도 저희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리비는 사실 두 프로젝트 둘 다 비슷해요. 사우스야드는 스퀘어피트당 61센트 그리고 블락은 스퀘어피트당 64센트 네. 차이는 사실 별로 나진 않아요. 크게 나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워낙에 하이라이즈 콘도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에어컨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비용과 이 어메니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구성하고 있는 유닛들에도 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사우스야드 같은 경우는 주니어 원베드룸부터 시작해서 3베드룸 플러스10까지 있고요. 블락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원베드룸이 없는 대신에 이제 스튜디오가 들어옵니다. 지금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층마다 또 컬렉션 이름이 또 따로 다르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래 저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페리오가 있는 그런 유닛들로 구성 되어 있어서 복층이 있는 유닛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금액대가 오히려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패티오로 인해서 또 위층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렌트우드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컬리지, 그러니까 대학교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브렌트우드가 아시다시피 교통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BCIT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5분, SFU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대략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다운타운의 경우 랍슨까지 20분 정도면 가요. 와우. 네. 사실 랍슨까지 들어가는 거면 어떻게 보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그쵸? 가는 건데 네.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또
코스코도 BCRT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네. 차량으로 5분이면 또 편하게 장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브렌트우드에서 이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는 이 두 프로젝트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너무 닮았지만 이 닮지 않은 두 프로젝트 개성이 또 있어요. 서로서로.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주치처럼 정말 각각의 고객분들께 맞는 취향,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딱 좀 적당한 매물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두 프로젝트 단순하게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네, 원베드는 또 이 프로젝트가 조금 저렴한 것도 있고 또 투베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가격이도 괜찮게 나왔다라고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저희 부동산 대표번호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바이.